그때 내 주치의가 내게 해줬던 처방전이 생각나는데 그때 전 아주 좋은 생각을 떠올렸죠. 그거 바로 제가 당신의 옷을 입고 이런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한동안 무대 위를 서섭니다.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배우. 신경을 긁기 위해서 온 거 아니 나는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건가? 당연히 당연히 전자죠. 아무도 모를 거야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당신이 나이고 내가 너인지 그리고도 모를 거야. 내가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이다. 천하의 호색한 바람둥이 악마주의자 악편 중독자가 바로 이 자이다. 내가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이다. 선생님, 제가 시를 한 편 썼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디 한번 봐보자. 자, 원이와 관습에 젖어있으며 허황되고 실체가 없으며 헛대도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진실되지 못하다는 얘기야. 시란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써야 돼. 네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라도 말이야. 하지만 넌 조지 고든 바이런은 될 수 없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말이야. 하지만 존 윌리엄 폴리도린 될 수 있지. 존 윌리엄 폴리도린. 인생 걸어가는 그림자 한동안 무대 위를 서서히나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배우. 가면 뒤에 진짜 얼굴도 장막 뒤에 진짜 이야기도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야. 길 없는 숲에 기쁨이 있다. 외로운 바닷가에 광물이 있다. 아무도 침범치 않는 깊은 바닷가. 그 함성의 음악들 사명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만남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나로부터 물러나 온 우주와 뒤섞이며 표현할 순 없으나 온전히 숨길 수 없는 말을 느낀다! 그래, 지금처럼 가슴에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잊지 말아야 돼! 시란!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범람일까! 보고 싶은 대로 보아라, 듣고 싶은 대로 들어라, 떠들어라, 떠들어라, 우릴 즐겨라. 우리는 그저 이 무대에서 허리빵대로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할 뿐.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한동안 무대 위를 서성이다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배.